안녕하세요, 오셀입니다. 이건 황동 전기 도금을 한 것입니다. 황금색 도금으로 색상이 아주 예쁩니다.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일반적으로 구리와 색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아연 함량에 따라서 색상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연 함량이 5에서 40%까지 일반적인 황동이며 아연 이외에 다른 금속을 추가한 특수 황동도 있습니다. 특수 황동의 예로는 구리, 니켈, 아연의 합금인 은색의 양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냄비의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은빛 냄비라는 뜻으로 알루미늄 냄비를 양은 냄비로 잘못 불렀다거나 산화피막 색상 때문에 황동과 비슷하다 하여 양은 냄비로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황동 전기 도금을 하기 전에 황동 도금액부터 만들겠습니다. 황동 전기 도금에는 황동이 필요합니다. 이 황동 조각은 황동판을 잘라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도금액을 만들기 위해 두 개의 조각이 필요합니다. 황동 조각의 색이 다른 건 제가 도금액을 만들 때 사용하던 조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전 아연 도금 영상에서 보셨던 망간 건전지에서 추출한 아연입니다. 아연은 도금액이 부족한 아연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황금색 황동이 아닌 붉은색 황동이 도금됩니다. 물 300ml를 작은 용기에 넣어줍니다. 상업적 도금이 아니므로 그냥 수돗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소금입니다. 전해질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빙초산으로 불리는 100% 아세트산입니다. 이 농도에서 어는 점은 16.6도라서 빙초산으로 불립니다. 아세트산을 약 5% 넣어줄 건데 5%의 기준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110초의 총 산도는 10에서 10.5%로 110초와 물을 1대1로 넣고 소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100% 아세트산이므로 약 15ml를 넣겠습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도록 잘 저어줍니다. 도금액을 만들 때 사용할 전압은 12V입니다. 3에서 12V까지 사용하시면 되는데 전압이 낮으면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참고로 황동 전기 도금은 실제 합금 형태로 도금이 됩니다. 도금액은 만드는 것부터 손이 많이 갑니다.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황동 도금액을 만드는 과정 중에 마이너스 극의 황동 조각에는 황동이 환원되면서 산성인 아세트산과 반응한 일부 아연이 검게 산화되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또한 플러스 극에서는 아세트산과 아연이 반응하여 아연 에탄오에이트인 아연 아세테이트가 만들어지는데 플러스 극의 황동 조각에 들러붙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시로 제거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도금액의 색상은 이 정도가 나올 때까지 진행해줍니다. 6:4라고 써놓은 구리와 아연의 비율은 도금된 황동의 색으로 판단한 대략적인 비율입니다. 여기 도금을 벗겨내고 황동 도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전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마이너스 극의 아연 산화는 별로 없습니다. 플러스 극에는 아연 아세테이트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함으로 제거해줘야 합니다.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아연 아세테이트를 물기를 닦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흰색 고체인 아연 아세테이트가 들러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황동 또는 스텐 브러쉬로 문질러줘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쉽게 제거됩니다. 제거가 끝나고 잘 닦아주고 계속 도금액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DIY 황동 전기 도금은 도금액을 만드는 것부터 손이 많이 갑니다. 발생하는 기포가 줄어들거나 마이너스 극의 황동 조각이 검게 변하면 꺼내서 제거하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도금액의 색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마이너스극의 황동도 검게 변했습니다. 검게 변한 아연 산화물을 닦아주고 스냄 브러쉬를 이용해서 제거해줍니다. 도금액 만드는 과정부터 아연은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아연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황동 도금액과 색을 비교해보면 조금 더 진행해야 합니다. 300ml 황동 도금액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이며 지켜보면서 자주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났고 한 번만 더 걸어주고 아연을 보충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인 아연을 보충하겠습니다.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실제 합금 형태로 도금이 되는데 모든 과정에서 아연이 계속 소모되므로 황동 조각만으로는 아연이 부족합니다. 아연을 보충하기 전 마이너스 극을 황동 대신 폐철로 교체해줍니다. 플러스 극에는 아연 조각을 황동 조각과 함께 걸어줍니다. 이대로 4분 동안 아연 이온을 보충해 줍니다. 황동 도금을 할 때 구리색이 나오면 아연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연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아연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사용하던 황동 조각도 플러스 극에 얹어 주겠습니다. 약 4분이 지났고 도금액 안에 기포가 다 빠지도록 잠시 놔두겠습니다. 황동 전기 도금액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황동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극의 황동 조각이 도금할 소재를 둘러싸는 게 가장 좋지만 도금할 소재가 작은 거라서 그냥 한쪽에만 플러스 극을 두겠습니다. 플러스 극의 면적은 도금할 소재의 면적보다 커야 좋으니 두 개의 황동 조각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도금 전압은 1.5V입니다. 전압이 높으면 아연의 소모가 빨라지고 도금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도금할 소재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서 담궈줍니다. 황동의 환원이 일어나는 마이너스 극에서는 일부 아연이 산화되어 검게 변합니다. 검게 산화한 표면 아래에는 황동이 도금되고 있는데 닦아주면서 도금을 하셔야 합니다. 플러스 극 또한 도금액 만들 때처럼 아연 아세테이트를 제거해주면서 도금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극은 10분에 한 번씩 닦아내겠습니다. 그럼 잠시 놔두겠습니다. 플러스 극이 한쪽에 있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마다 방향을 돌려주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플러스 극을 용기 사방에 둘러주는 것입니다. 10분이 지났고 검게 산화된 아연을 제거해주겠습니다. 최대 10분마다 제거 작업을 해야 돼서 손이 많이 갑니다. 제거 방법은 우선 닦아내는 것입니다. 닦는 게 끝나면 부드러운 황동 브러쉬로 문질러줍니다. 황동 브러쉬로 문질러준 다음에는 한번 닦아내고 다시 도금을 진행하면 됩니다. 플러스 극에도 아연 아세테이드가 생성되니 20분에서 30분에 한 번씩은 플러스 극도 청소가 필요합니다. 30분이 지났고 세 번째 제거 작업인데 도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황동 브러쉬로 문질러주고 계속 도금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업적 도금에는 여러가지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그런 첨가제 없이 도금을 하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럼 계속 도금을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의 도금이 끝났습니다. 검은색으로 산화한 아연 밑으로 황동 도금이 잘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황동 도금은 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택을 내주면 길었던 황동 전기 도금이 끝이 납니다. 그럼 광택을 내보겠습니다. 황금색 황동 도금이 완성되었습니다. 구리 도금과 비교해보면 색상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황동 도금액을 만드는 과정부터 도금까지 손이 많이 가지만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예쁩니다. 도금액은 보관했다가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도금 과정에서 아연이 소모되기 때문에 도금되는 황동의 색이 구리색에 가깝다면 아연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아연 보충 방법은 패처를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도금액의 재밌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 없이 도금을 하면 구리 도금이 됩니다. 무전에 도금된 구리를 닦아보겠습니다. 구리가 벗겨지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얇게 도금되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재밌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만든 건 6:4 정도의 황동 도금액입니다. 아연량을 조절하면 8:2 황동 도금액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테스트할 때 만들었던 산성도가 더 높은 8:2 정도의 황동 도금액입니다. 지금까지 황동 도금액을 만들고 황동 도금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